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과 23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리라 아멘. 이제 사랑한 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내의 끝판왕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내의 끝판왕, 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까지도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한 마음을 품는 사람, 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이었죠 어, 둘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선행을 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은 그의 삶 속에서 구제와 같은 선행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전혀 돕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일평생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 의인이 아닙니다. 어, 욥은 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 31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처럼 욥은 그의 종들에게 고기를 먹였고 또 나그네들을 어, 살폈던 자들입니다. 어, 나그네에게 선행을 베푼 자였습니다. 이런 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어,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어,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칭찬하고 격려했느냐?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가장 많이 격려하고 가장 많이 칭찬했습니다. 아,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셨군요.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선행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어, 그리차, 크리스찬으로서 어, 잘 사셨습니다. 하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처럼 사랑과 선행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요 표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어 진짜 뉘우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자 사람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조금 더 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수제자로 원래 삼으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긴 용서하지만 너는 이제 수제자는 안 돼. 너는 결격사유가 있어. 너는 너 나를 어떻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하고. 어, 베드로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명령 따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돌봐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죄를 회개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헌신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죄 가운데 살지 않았던 성결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헌신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온갖 보화와 특혜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자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 신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의 가장 큰 모, 모델이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큰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해 주시고, 어, 가는 곳마다 구,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건세를 얻은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이 크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재벌은 거의 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통령도 거의 아예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도 있으니까요. 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랑과 선행으로 살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천국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들만이 천국에서 볼수 있는데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선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누구를 만나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돌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식, 자기 자신만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세련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번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사 6장 8절을 보면 사람의 의의의 3대 요소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의의는이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요비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요은 제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때 가장 첫째 되고 큰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 사랑을 계속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맨 마지막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은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기 31장. 이십구절에서 삼십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laughs> 아멘. 이와 같이 요번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앙 만남을 통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욕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욕은 진실로 이 3대 요소 을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어, 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속옷까지, 거두까지 다 벗겨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원수로 행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모욕을 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들을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하는 일을 저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배우기 원합니다. 욥도요,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한 새 친구가 나오는데요.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오늘 욥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욥기를 한번꼭 이번 시간에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한 그새 친구를 막 여러분 힘들 때 조롱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지요. 그런 아, 근데 요비의 새 친구가 그렇게 행했어요. 요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만정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요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욕기 4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부족한, 지지, 부족한 자이지만, 저 또한 이걸 몇번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원수가 행한 사람에 대해서,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요번 마지막 의의 요소 첫 번째 요, 요소가 뭐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 두 번째 요소는 사랑으로 사는 거. 세 번째 요소는 겸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3대의 의의 요소를 욕은 다 갖추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마저도 <laughs>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모사님은그 어, 그의 저서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서 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한 돈.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더 믿으십니까? 돈의 힘을 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나 아니면 돈의 힘을 더 믿고 살아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돈의, 돈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돈을 의지합니다. 돈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그것에 자꾸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많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laughs> 이세 가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이 말이 나온다. 여러분이 은연 중에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돈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욕의 고백의 고백을 통해서 잘알수 있는데요.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난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 아니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와 같이 욕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그숭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돈을 의지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 유명한 전도자 디엘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긴다. 우리는 금송아지에 대한 예배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그의 도의를 황금을 위하여 판다면 황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자신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산을 의지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부가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토마스 왓슨도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성잔에다 황금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돈은 마음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돈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돈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그것은 돈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고 망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주인을 삼아야 된다. 둘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있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삶의 목적이 부자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 마음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쓸수 있어야 합니다. 무적정 모아두기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도 쓸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쓸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도 쓸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쓸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재정을 선한 청지의가 되어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욕은요, 진실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욕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욕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욕이 잘 나갈 때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요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을 아무도 알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주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가 이 힘든 것을 몰라 주고 있는 것 같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분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순군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군같이 정결한 사람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이것을 소망하, 소망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요배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가? 그런 너무나 힘든 시기가 제 인생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지만 이 요배 고백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매일같이 제가 그어 화장실에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 광야로, 광야로 우리가 삶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 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왜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힘든 시간이 봉착된 것이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순군같이 변화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주님,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 <laughs> 나의 고백과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고난의 시기 한몇년될 거야 한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3년이요 저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완전히 청산했어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실한 신앙생활로 그 3년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도 마찬가지였어요. 욕도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부인은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버리고 믿었던 새 친구들마저도 와서는 욕을 정지하고 비난했어요. 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욕의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신다. 내 심정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신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욕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비하시고 국률이 맞으신 욕을 결말을 갑절의 축복으로 더여 주셨어요. 인생은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느 중간에 대단한 뭐, 복을 받고 대단한 횟수, 끝이 중요해요. 끝이 지옥으로 가느냐? 끝이 안 좋으면 그사람의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의 결말이 너무 좋았어. 그 사람의 결말이 천국에 갔고 그 사람의 이 땅의 마지막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분요 결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렬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된 결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결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온맘다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꼭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어, 이제는 믿음의 어,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또 아내가 이뻐요. 아내가 이뻐가지고, 이 어려움을 몇번 <laughs> 경험하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백세 때 낳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캐더 쿨만 여사 책 중에 위대한 황해사는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책 책 제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잔잔한 파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거친 파도들을 만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항해사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비 이런 고난 중에 연단을 대, 연단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순군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파도와 같이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가 많은 아이언 우드라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엔 새끼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둥지 안을 깃털과 풀로 겹겹이 싼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깃털과 풀을 다 밖으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가는 새끼를 어미는 독수리 어미는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어미가 맞나요? 자, <laughs> 새끼를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날개를 퍼덕거리며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진짜 떨어지려고 하면 또 어미새가 딱 낚아채서 다시 또 위에서 밀어버린다고 해요. 이처럼 동물이나 사람들 모두 익숙한 곳에서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안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만에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거듭거듭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0편, 103편, 17절 말씀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0편, 5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저희 가정에서나 제 학교에서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황은 험난한 파도가 제 삶을 몰아닥쳤지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그 믿음이 증가가 되면서 그제 삶에 임했던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두달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하나 저에게 있었어요. 두달 동안 제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와, 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발. 어, 이 문제가 좀, 제발,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 나의,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그, 그 문제가 사라지는, 이, 이 생기기 전보다도 더 좋게 될 것이다, 상황이. 그 문제가 생기기 전보다도 더 좋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믿음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렇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큰 그, 그,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생기기 전보다 더 합력하여 선을 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와,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어, 목사님 진짜 그거 해결되기 어려우셨겠네요. 와, 기가 막힐 웅덩이였네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삼속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참으로 축복된 삶이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욥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백에도 잘 나타나요. 욕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 이니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요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번창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비 하나님을 경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 위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 29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동풀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정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히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죄를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이끄신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친밀하게 느껴져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그 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강가 같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시간 기도해 하나님 임재하실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믿음으로 동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외하니까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자마자, 기도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로,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셨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욕기 2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알던, 우리가 섬겼던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에요. 빌리보에서 이장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의 종의 형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그 말씀 뒤에 바로 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낮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받는,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어롭게, 영원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아버지 깨닫게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섬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죄의 소욕을 품지 않으려고 주님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욥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주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간 후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요의처처럼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셈이 아니라 요 욕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내 믿음하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신다.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처럼 아버지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연단되기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제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로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전보다도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상가운데서도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하나님이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하기만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우정이 깃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다 아버지 시평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많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축복된 결말이 되게 하소서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마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결말을 지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맺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영화롭게 되게 원합니다. 축복받게 원합니다. 형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